부분입니다. 덜숨 낮춤에 대한 마음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책에서는 세 번째 주제고 우리 열 가지 그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는 아홉 번째 주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덜숨 낮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죠? 덜숨 낮춤은 우리 총 불교에서 그죠? 가장 그죠? 강하게 추천하는 명상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얀마에 있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미얀마 센터가 덜숨 날숨을 토대로 해서 그죠 각 센터의 그죠 수행 기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덜숨 날숨은 사마타의 관점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윗바사나의 관점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저 기본은 뭡니까? 사마타적인 방법을 통해서 본 삼매를 체득하고 윗바산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석성 문헌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도 이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의지해서 초선에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그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요. 부처님께서 우리 처음에 뭡니까? 그 아라라깔라마고 우따깔라마 부따를 만나가지고 무소유자하고 비상비상처의 경지를 체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죠. 우리 궁극적 행복인 열방을 실현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육륜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버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동안 있었던 전통적인 수행 방법 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죠. 나무 밑에 앉아서 사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생각이 머무신 곳이, 이거는 우리 마찬가지니까 36번째 경기죠. 사짜가 경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앉으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사유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이 어디에 묻는가 보죠. 어릴 때 농경계 때 있잖아요. 왕자 있으니까요. 6살 때 농경계 때 나무 밑에 앉아서 있었죠. 고로 행복했던 그 경험을 떠올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이 그죠? 그 뭡니까? 깨달음의 길이 될 수 있는가 하고 스스로 반문하십니다. 부처님 답은 뭡니까? 될 수 있다 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될 수 없다 했으면 불교가 탄생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 그 경지를 거기서 다시 체험을 하시고, 근데 그때는 뭡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경지를 더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어릴 동경계 때 있었던 부처님이 경험했었던 그 행복한 경지를 부처님께서 초선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더 심화시켜 나간다. 우리 불교 교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심사결학정에서요. 심사를 극복하고, 희를 극복하고, 낙을 극복하고, 이렇게 해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체득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때 그죠? 그때 부처님께서 초선에 드셨을 때 어떤 수행 기법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죠? 아무것도 안 문득 초선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때 그죠? 결국 부처님께서는 어떤 기법을 그죠? 의지해서 초선의 경지에 드셨는가 하면은 주석성 문헌에서 바로 덜숨 날숨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주석성 문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권위가 있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기억이 안 나타나면은 그 다음 권위는 주석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그럼 저 뒤에는 나옵니다만, 그죠? 모든 부처님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아들, 라울라 존자도 덜숨 날숨을 의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란드 존자 있잖아요. 아란드 존자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란드 됐거든요. 그때도 덜숨 날숨을 통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도,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센터들은 전부 덜숨 날숨을 토대로 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부다보사 선생님이 또 자세하게 챙김으로 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부다보사 선생님이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부다보사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오야마 합니다. 2번,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설명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 오야마 하면 아니다. 부처님, 오야는 뭡니까, 여기서 오야는? 부처님입니다. 불교의 오해, 죄송합니다. 이말 하면 안 되는데요. 불교의 오해는 부처님입니다. 불교의 오해가 큰 선생님입니까? 아, 또 이 흥분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비난이 나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이건 더군다나 이제, 청년도 보면 주석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덜숨 날숨에 관계된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설명하겠죠. 그래서 145번을 보면 길게 있잖아요. 결국 하나를 통째로 이거, 마지막에, 54번째 마지막에, 덜숨, 날숨, 상담입니다.
거기 한 경이 한 20개 주면 되죠. 거기에 이제 나타난 경 하나를 통째로 있잖아요. 인용해서 지금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 주석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145번째서죠. 뭐, 위 부분은 앞뒤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찾으시죠? 145쪽에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덕순남순에 대한 마음챙김을 통한 삼매를 닦고 어떻게 많이 공부되면 고요하고 수상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것들이 일어난 족족 적시에 사라지게 하고 가랍게 하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가 숲속에 가면 등대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 덕순남순에 대한 마음챙김의 16단계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 제 밑에 보면요. 길게 들이시면서는 길게 들이신다고 깨뚫어 하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깨뚫어 한다. 그럼 2번 짧게 깨뚫고요. 이렇게 해서 저 밑에까지 해서 85쪽 제일 위에 가보면 저 84쪽 제일 밑에 보면 16이죠. 그죠? 노아보름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 하며 공부짓고 노아보름을 관찰하면서 내치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16단계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들순말씀에 대한 마음챙기기 공부를 16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1번 부따고사스님이, 2번 부처님이, 3번 각동목이, 4번 대한민국 조계종 큰스님이, 조계종 동경스님이 누굽니까? 부처님입니다. 됐죠? 부처님이 경영스님이죠. 그 한 군데가 아니다. 총 수십 군데에서죠. 부처님께서 이미 들순말씀에 대한 마음챙기기 공부를 이렇게 16단계로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건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겠죠, 그죠? 수행 방법을, 하나의 수행 방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좀 드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죠? 덕수 말씀을 통해서 16단계를 통해서, 그죠?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하는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서 1, 2, 3, 4, 5, 6, 7, 8, 9에서 네 가지로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경에서 이 네 가지는 우리 불교의 마음 챙김이라는 뭔가, 마음 챙김의 대상에 따라서 사념처로 하죠.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저는 이렇게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념처로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뭡니까? 한자로는 신, 수, 심, 법입니다. 신은 몸, 수는 느낌, 심은 마음, 법은 뭐 법이라 하면 됩니다. 뭐 부처님 가르침, 뭐 이렇게 가장 넓게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16단계니까 4 곱하기 4는 16 되겠죠? 네 가지씩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께서 몇 군데 경에서 이 16단계를 신수신법에 배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 부처님께서, 됐죠? 부따고사 스님이나 후대 제자들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4개는 우리 신에다가 있죠. 몸에다 마음챙김을 배대가 됩니다. 5번부터, 그죠? 거기 8번까지는 수념처, 즉,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이 배대가 되고요. 9번부터 12번까지는 심념처, 즉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 배대가 되고, 13번부터 16번까지는 법념처, 즉 법에 대한 마음챙김에 배대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선생님, 그죠? 이 긴 경 하나를 다 인용을 하고, 그죠? 이 경 부절을 하나하나하나 설명하는 방법으로 지금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설명해, 죄송합니다. 들순말씀에 대한 마음챙김을 설명해 가고 계십니다. 자, 됐죠, 그죠? 자, 그래서 85번 제일 위 줄입니다. 85쪽 제일 위 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처럼 세종께서는 16가지 토대로 들순말씀에 대한 마음챙김을 명상주제를 설하셨다. 이제 그것을 닦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됐죠? 그래서 먼저 경을 인용하고, 그죠? 이것은 16단계의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겠다. 이 말인데죠. 그래서 146번 예하에서는 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경을 전체로 설명해야 되겠죠? 여기서 고딕체로 정하죠. 146번은요. 비구절이 어떻게 이 덕순말씀의 마음챙김을 통한 삼대를 닦고 되죠? 이거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또 14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그것은요. 아까 읽은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비구절이 그러면 어떻게 덕순말씀의 마음챙김을 통한 삼대를 닦고 나오죠? 그죠? 이 구절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쭉 설명합니다. 이 고딕체로 표기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온 이 경의 그 해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덕순단순에 대한 삼매 수행을 열치면서 됐습니다. 그래서 147번 닦는다는 것은 덕순단순에 대한 정량시킨다는 뜻이 뭐 다 압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 그죠? 자, 우리 149번도
그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크게 그거 없습니다. 150번도 충분히 설명됩니다. 151번도 넘어갑니다. 152번도 넘어갑니다. 자, 길거리 여기서 비구와 대충요. 비구는 뭡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숲속에 가거나, 저 빈방에 가거나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153번부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53번 맨 밑에 줄 한번 봅시다. 그죠? 왜 마음챙, 여기서는요. 마음챙김이 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왜 사띠를 마음챙김이라 옮길 수밖에 없느냐는 저는 이거 멋진 법이라고 봅니다. 요새 일부에서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초기 불구 같이 하는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제 주택 기준에 하는 공감은 초기 불구 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 해도 아, 그건 오래만 그 사람은 그래 하면 되지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때가 10년 동안 제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은 그 잘 알 겁니다. 손은 안 밖에 없습니다. 손은 본래 안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죠? 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거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그죠? 이거는 저 뭐 오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나 제한된 번역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띠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책임이고 이외에 더 좋은 번역이 있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북방에도 사띠를 수녀으로 옮겼거든요. 저는 그죠 어딥니까 그죠 우리 그 아나바나 사띠 숫자 있잖아요. 안반 수의경만 수녀으로 수의로 옮긴 줄 알았는데 알뜰다. 해탈 결혼에서도 사띠를 수의로 옮기고 있습니다. 수의는 뭐 마음 지킴이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요새 영어에서 뭘 옮깁니까? 사띠를 의외의 매서로 옮깁니까? 의외의 매서로 옮긴다면 알아차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띠는 서양에서는 100%, 점원은 100%입니다. 사띠는 여유 없이 전부 마인드풀넷으로 옮깁니다. 파짝을 하시면 거기도 마인드가 들어갑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구절도 좋은 복입니다. 그래서 사띠는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챙깁니다. 어떻게 마음 챙깁니까?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그 대상이 뭡니까? 40가지 명상주의자인 거죠? 그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요렇게죠. 그 좀 살짝 요렇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중심적으로 보면 88쪽 제일 밑에 드립니다. 예를 들면, 목동이 거센, 뭡니까? 거센 어미 소리 젖을 먹고 자란 거센 송아지를 길들이기를 원할 때 어미소로부터 떼어내어 한쪽에서 땅 속에 큰 기둥을 박고 그곳에 밧줄로 묶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송아지는 여기저기를 쳐다, 뭡니까? 쳐다보지, 뭡니까? 쳐다보지만, 그죠? 도망갈 수 없을 때 그 기둥 곁에 앉거나 누울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비구도 오랫동안 형상 등의 대상 등인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자라는 못된 마음을 여기서 붙잡아서 쓰는 좋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인데 요새 비유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영애와 장동건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그죠? 이영애와 장동건 등의 대상으로부터 경시켜 됐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숲속이나 빈방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덜숨과 날숨의 기둥에 마음 챙김을 밧줄로 묶어야 한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이곳저곳으로 부딪혀보지만 이전에 친숙했던 대상을 찾을 수 없고 또한 마음 챙김을 밧줄을 끊고 도망갈 수도 없을 때 근접삼매와 본삼을 통해 그 대상에 안고놓는다. 그래서 이 개성도 유명한 개성입니다. 여기 154번입니다. 여기 마치 송아지를 들려주는 사람이 기둥에다 묶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마음 챙김으로 대상됐죠. 벌써 사띠가 나오면 마음이 따로 나옵니다, 이게.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저 무슨 경이더라, 갑자기 경영 생각하는 그 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띠가 나오면 항상 마음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도 수호의가 옮겼다고 봅니다. 근거 없는 번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가 보죠? 여기 이제 기둥에서 제가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뭡니까? 밧줄로 그냥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 요게, 죄송합니다. 요게 송아지입니다. 그죠? 송아지를, 그죠? 이 송아지는 무슨 기우입니까? 우리 마음을 기우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에요. 밧줄은 마음챙김입니다. 사띠고, 요건 뭡니까? 기둥은 대상, 여기서는 뭡니까? 덜숨 마숨입니다. 됐죠?
그래도 네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수행자는 여기서 뭡니까? 소를 길드는 사람은 수행자가 되죠. 수행자는 자기 마음을 마음 책임으로 기둥에 묶어놓습니다. 덜수 말씀에 묶어놓습니다. 요 기둥이다. 됐죠? 여러분 이 사태를 뭘 불러야 됩니까? 마음을 기둥에다가 책임이 됩니다. 마음 책임입니다. 자, 이거를 알아차림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뜻이 통합니까? 응? 송아지로 기둥이라고 탁 알아차리면, 에이, 말도 안 됩니다. 제일 틀렸습니다. 두 까는 거죠? 까는 건데 근거 있게 까는 겁니까? 근거 없이 까는 겁니까? 저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서 사실은 마음 챙기면 개 중에 다 해당됩니다. 개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단속이 됐죠? 아까 했었는데요? 단속은 뭐라 합니까? 마음 챙김으로 한다고 개의도 나오고 주세에서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단속은 마음 챙김으로 합니다. 단속이 때 마음 챙김을 알아차림으로 합니다. 단속을 알아차림으로 단속합니까? 챙겨야지. 도둑놈이 들어온다. 도둑놈이 들어왔구나. 물건을 가져간다. 어, 물건을 가져가는구나. 토끼는 오토바이 탔구나. 오토바이 타고 토끼는구나. 토끼는, 오, 나 좌우로 찾았다. 이게 무슨 단속입니까? 도둑놈이 뭐, 도둑놈이 저쪽 온다 이러면 되니까. 아유, 문을 딱 닫아야죠. 문 단속. 맞죠? 틀리시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비난하는 게 아닌데, 그럼? 근데 알아차림이 나면 뭐 얼핏 들어오는 뜻은 훨씬 잘 들어온다. 생소한 분들한테 있잖아요. 삼지가 도대체 뭔가 알아차림이라는 거 확 거의 자우지죠. 마음 챙기면 하면 벌써 마음대로 챙긴다는 좀 복잡해집니다. 아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뜻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챙깁니다. 어디에 대상에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구나. 정확합니다. 중국에서도 수의로 옮겼습니다. 물론 후대와선 전부 영어로 통일했지만요. 초창기에는 수의, 즉 마음 지킴, 마음 챙김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있잖아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